사실은 저의 절친이 최정환 씨인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나요? 몰랐어요. 최정환 씨는 굳이 안 밝히세요. 근데 저는 밝히고 싶네요. 선물을 해주는데 특히나 아,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옷을 아, 오늘 처음 알았어요. 굉장히 멋있는 코트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코트의 포인트는요. 이 뒤에 이 귀염둥이 털 느낌이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이것도 언니가 줬어요. 또 블루 코트. 그리고 이것도 언니가 생일 선물로 언니가 내 남자친구 같아요. 다 사줘요. 이제 원피스 섹션으로 넘어옵니다. 한참 제가 또 청담동 며느리가 꿈이었어요. 제가 엄청 추구하다가 지금 이제 조금 포기해서 그나마 이제 며느리라도 좀 돼보자. 며느리라도 좀 돼보자. 재밌다. 재밌어. 이런 느낌. 이런 거에 진지하게 좋아하시죠? 한참 청담동 느낌. 이거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참 입을 일이 없네요. 지금. 그리고 이것도 전 최정환 씨가 저의 옷장의 한 40% 정도는 최정환 씨가 기부하셨다는 그런 예, 소식을 전해드릴게요. 뭐 이것도 최정환 씨가 주신 실크 원피스고요. 최정환 씨 옷방 보는 거예요? 이것도 최정환 씨가 주셨어요. 최정환 씨 옷방 아니야? 이것도 최정환 씨가 저한테 기부해 주신 이런 아니 이게 뭐야? 문제 하나 드릴게요. 요 안에서 야. 배우 최정환 씨가 준 기부 티셔츠는 몇 개일까요? 10개 중에 3개 단가 보다 8개 최정환 하나 최정환 둘 최정환 셋 최정환 넷 최정환 다섯 네 다섯 개가 최정환 씨가 주신 옷이 이지혜 씨 네. 이지혜 씨 몰래 훔치고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니죠? 아니요 전 도배형 제가 진짜 아,